소금을 재물이라 본단 말이야. 그래서 현관 들어오는 현관에 입구에 마주 보는데 우리 항아리 있지,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지독하게 쌌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좋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잖아. 뭐니 뭐니 해도 돈이. 금전운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 금전운하고 재물운은 저는 조금 틀리다고 보는데, 금전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확 나갈 수도 있는 게 금전이고, 재물운이라는 거는 우리 추척되는 재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문서적인 게 재물운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금전운을 상승하고 재물운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이제 우리 지갑 있죠. 우리 반지갑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쓰기에는. 그러니까 상승되는 방법이니까 그걸 쓰든 안 쓰든 본인들이 선택해야지. 저 그냥 현금 그냥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돈이 구겨지는 게 돈이 안 들어온답니다. 돈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한테 온단 말이야. 소중하게 다루셔야지 꾸깃꾸깃하고 막 주머니 아무 때나 넣고 이런 분들 돈 잘 안 들어옵니다. 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와. 지갑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갑은 화려한 건 좋지 않아요. 단순하게 은은한 게 가는 게 좋고, 우리 화려한 지갑 요즘 뭐 꽃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이런 뭐 지갑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화려한 지갑보다 색깔이나 모양도 화려한 게 좋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소비가 많이 나간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걸 잘 써야지 돈이 모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지갑은 돈이 나간다고 하는 게 소비가 나갈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갑 부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소금이에요. 소금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소금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흔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쌀보다 귀했던 게 소금이야. 옛날에는 뭐 곳간에 곡식이 많이, 쌀보다는 소금이 엄청나게 쌓이면 엄청나게 재물이래 해요. 우리 요즘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쵸. 소금을 재물이라 본단 말이야. 그래서 현관 들어오는 현관에 입구에 마주 보는데 우리 항아리 있지,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수북하게 쌌습니다. 쌓으면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서 내려가거든. 그럼 또 눈 쌓듯이 이만큼 쌓아놓는 거야. 내 재물을 많이 쌓으시고 싶은 만큼 쌓으시면 돼.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딱 보이는 정면에? 정면에. 그래서 소금을 쌓아놓고, 우리 소금은 부정도 나가신다고 하지만 재물로 보거든. 옛날 사람들은 재물이야. 그래서 우리 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금을 단지 항아리에 이렇게 쌓아둔다면 재물이 쌓인다고 해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제가 지금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이 노란색이라는 게 금전의 색깔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란색 종이 있습니다. 아무 뭐 크기 상관없어요. 그 노란색 종이에다가 우리 빨간색 매직이나 빨간색 펜이 있어요. 옛날에 왜 피디님도 그랬을 거야. 죽은 사람들 뭐 빨간색 이름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데스노트. 땡 아니거든. 저희 회사에서 빨간색 펜으로 제 이름 몰래 쓰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야. 근데 빨간색은 이제 부정을 막아준다는 것도 있고 기원의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 빨간색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본인 사주를 써. 땡땡땡 무슨 무슨 생에 매달 며칠 땡땡땡 이름을 쓰는 거야. 거기에 써갖고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거 예쁜 거 많아요. 조그만 거 해가지고 종이에 적은 거를 넣고, 모카시 있습니다. 모카시를 본인 나이만큼 넣습니다. 그러면 서른 살이면 서른 개 넣고, 마흔 살이면 마흔 개 넣고, 본인 나이 개수만큼 넣고, 그 사주를 쓰는 거를 접어서 넣고, 그 복주머니를 본인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차에나 이런 거 두는 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장식품이 되게 많아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구나. 왜 반짝반짝한 장식품들 많죠? 저 대신판 앞에도 우리 그거 돼지가 있는데, 돼지라든지 양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요즘 반짝반짝, 특히 부엉이 많이 놔두시잖아. 그런 거 장식품은 좋기는 좋은데 본인의 연, 월, 일시에 따라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동물을 같은 장식품으로 놔두셔야 돼. 그런 거 본인들이 사주에 맞게끔 장식품도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갑.
저는 묻지 마세요. 저는 근데 단순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갑의 색깔도 은은한 색깔이 뭐냐면 우리 흰색, 은색도 괜찮고 근데 왜 빨갛고 파랗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네이비색이나 이 톤 다운된 색은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은은한 색깔로 가는 게 좋아. 검은색보다 흰색이 좋아. 금색보다는 또 은색이 좋아.